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지근 매력인 전라도 이야기 오메 전라도의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해외 입국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인데요. 누적 확진자는 122명. 지난 6월 27일 이후 열흘 동안 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네,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목포에서 나왔는데요. 광주 확진자가 다녀간 고시원에 다녀간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남 29번째 확진자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확진자가 이제 두 자릿수를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넘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금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무증상자라든가 또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두 자릿수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네. 이거를 조금 더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던 중에 새로운 감염 경로도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확진자 등 3명이 신창동 SM사우나 직원이었는데요.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 SM사우나를 이용한 분들은요. 반드시 신고 후에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여러분의 문자도 받겠습니다. 샵 1616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곳으로 여러분의 시청 소감이라든가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응원 문자 또 사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광주의 코로나19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진료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선별검사 특히 아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제 폐쇄가 됐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탈을 했어요. 네. 네, 다행히 이제 이송은 됐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6명 추가돼서 오늘 현재 총 누적 확진자는 121명입니다. 확진자가 진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무증상자가 많다는 게. 네. 그리고 전염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GH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그룹이 대전과 지금 광주 일대에서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방 수칙들을 저희가 더욱더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주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가 잘한다면은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지금 감염원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감염원이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가격리라든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네. 이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잠적했던 118번 확진자는 발견돼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전염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6배 정도 또 강하다고 하니까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광주 일곡 중앙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 확진자가 하나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긴장을 늦추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가격리자 관리가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 북구에서는 이번 주부터 자가격리 관리센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지선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리포터.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접촉자와 이동 동선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자가격리자 또한 대폭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 자가격리자들을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이곳 북극청에는 아주 새롭게 자가격리관리센터가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모니터와 또 거리 유지를 하시며 열심히 또 이렇게 무엇인가 들여다보고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관계자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곳이 새롭게 신설된 자가격리관리센터. 네. 자,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북구에서는 지난 7월 2일 일곡중앙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 예측을 하고 일곡중앙교회 교인 전체를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을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이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7월 5일 갑작스럽게 자가격리관리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자가격리관리센터 직원들은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구성을 했지만 20명에 대해서 전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새롭게 신설된 자가격리관리센터. 자, 아무래도 확진자 중에 대다수가 조금 북구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가격리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북구의 자가격리자는 몇 명 정도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 자가격리자는 1781명입니다. 이 1781명에 대해서 저희 500명의 직원들이 1인당 3에서 5명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모니터를 들여다보시는 게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통화하시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관리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인가 봐요. 네, 여기 자가격리관리센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자가격리자가 지켜야 될 안전수칙 그리고 자가격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요. 이런 어플들의 설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어플을 깔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관리가? 네, 자가격리자들은 하루에 두 번 어플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전송을 해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건강 상태와 자가격리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은 본인의 그 건강 상태를 그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거 공무원분들이 체계적으로 하루에 세 번씩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비껴나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가격리 중이시면은 사실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렇게 키트가 조금 제공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저희가 두 가지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첫째는 위생키트입니다. 위생키트에는 자가격리 통지서와 자가격리자가 지켜야 될 안내문 그리고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그리고 의료 폐기물 봉투 등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하나 패키지에는 생활용품이 이렇게 5종이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는 햇반과 라면, 김, 카레, 김치 등이 들어있습니다. 생활하신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식료품도 제공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또 자가격리 중이시기 때문에 그 위생에 있어서도 도움받으시라고 위생 관련된 키트도 이렇게 다 제공이 되고 있군요. 자, 참으로 이렇게 자가격리 하시는데 이렇게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이라도 도움받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종종 자가격리자가 이탈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보이곤 하거든요. 이탈했을 시 분명히 아주 강력한 조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물론 이렇게 앱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자가격리자에게 이탈했을 시 일반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지만 앱상에 이탈이 뜬다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경찰과 함께 현장을 출동해서 즉시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확인이 된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또는 고발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정말 나의 그 고생스러움이 사실상 조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지켜줘야 되지만 이게 감염력이 있다 보니까 또 타인에게 이렇게 굉장히 민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 꼼꼼하게 아주 잘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기시면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북구에 또 확진자가 집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진 상황은 어떻게 좀 모자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의료진 상황은 괜찮은가요?
네, 저희 북구에는 약 57명의 간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일본 일곡중앙교회처럼 집단적으로 검체 채취가 필요할 시에는 타구와 같이 상호 연계해서 서로 협조를 도와가면서 이렇게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부터 이렇게 중앙수사본부에서 의료인력 13명을 저희 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3명을 즉시 현장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이 된 자가격리 관리센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전문 인력들이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안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개인 위생 꼼꼼하게 지켜주시고 자가격리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 꼼꼼하게 본인의 건강 상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에 위치한 자가격리 관리센터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네, 북구청에서 이 자가격리관리센터에서 2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구 관내에서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 또 자가격리자가 벌써 1,700명이 넘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실은 좀 걱정이었거든요. 이 자가격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 그런데 네. 오늘 꼼꼼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 안심이 좀 되네요. 네, 물론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이 스스로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외출 를 삼가는 등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시민 의식이 꼭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진자가 북구에 지금 집중됐기 때문에 북구 관내는 정말 얼마나 바쁘고 힘드실까. 네. 공무원들이라든가 의료진들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막아주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막아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을 하실 건지 문인 북구청장과 함께 얘기를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이 북구에 위치한 광주사랑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 등 이 종교시설에서 주요 감염원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긴장하고 계신 상태인데요. 현재 북구의 상황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19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현재까지 북구 확진자는 그동안 해외 확진자를 포함해서 57명입니다만은 지난 6월 27일부터 어제까지 47명이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가 격리자는 1,609명 또 능동 감시자가 230명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시와 유관기관과 총력 대응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감염 경로 확인과 또 접촉자 관리로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지금 검사하는 과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검사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북구청 효주구청장에 있는 DT 저 선별 진료소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주말부터 확진자가 지내 다녀간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조기에 파악을 해서 접촉자를 선별하고 검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주말에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6월 27일과 28일에 타지역 확진자가 우리 북구 대형교회를 방문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바로 방역 조치도 하면서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주말에 걸쳐 가지고 현장에다가 선별 진료소도 설치하고 1,300여 건을 그때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 12번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자가관리를 통해서 네. 더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타 확진자가 여러 군데의 그런 다중 그런 이용 시설에 대해서 접촉자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파악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해서 나머지 193건은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지속적인 접수자 파악 또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이 자가격리 관리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자가격리자 관리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9명의 자가격리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증염에 따라서 지난 일요일 오후에 복지기장 구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소집해서 자가격리자 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류된 사람들을 다시 문진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수칙들을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일단 확정이 되면은 또 우리 구청에 또 230명으로 된 모니터링 감시단이 있습니다. 관리단이 거기서 또 이렇게 날마다 1일 2회씩 3회씩 또 이렇게 건강도 체크하고 또 온도라든가 다 이렇게 미리 보건 키트도 주고 생필품도 주기 때문에 온도도 체크하고 그래서 또 생활 수칙도 안내하고 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플로도 계속해서 체크를 받고 있고 예, 또 앱도. 이제 예, 앱으로도 이렇게 받고 있는 데다가 또 나름대로 북구청에서 이제 그 키트를 준비를 해서 좀 보기 좋았던 것은 이제 그 온도계예요. 예. 온도계를 직접 이제 드려가지고 다 생필품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보건 키트와 같이. 예. 그래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 아.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물샐 틈 없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에 또 이제 뭐 광주 시내 이제 유치원들은 이제 다 안 나가고 있고요. 특구관 내 초중고는 지금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까? 예, 이제 초중고는 12일까지 원격 수업이고요. 네. 그다음 유치원은 17일로 원격 수업이 연장이 됐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18일까지 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린이집은 6월 1일날 이렇게 휴원이 풀렸다가 다시 또 재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기를 맡길 수 없는 학부모들이라든가 맞벌이 과정은 굉장히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하도 엄중한 시기이고 그 지역 내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린이 안전이 가장 우선인 만큼 학부모님들께서 시와 교육청에 그런 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 내 지역 돌봄이 있기 때문에 돌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또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국에도 지금 북구관 내에 있는 맞벌이 부부가 있거든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괜찮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취임 2년이 지나셨는데 이 코로나19부터 해서 정말 다사다난한 기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어떠셨나요? 네, 저희 북구 주민들과 44만 주민들과 또 1,500 공직자와 같이 땀과 열정으로 그동안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이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년간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친화도시, 또 주거복지, 또 금년도에는 재난관리로 저희 대통령상을 받고요. 그런 상들, 종이상 두 번에서 229회 상사업비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가 960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간 재정의 현안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최근에는 드론 저희들이 실기 시험장을 영상경만에 북구에 이렇게 개장을 해서 직접 자격증도 따고 일자리를 만드는 자리도 마련했고 또 그 자리에 드론 공원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와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모셔가지고 드론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체험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북구에 또 드론 공원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또 마음껏 드론도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서운 확산세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마스크 쓰기와 방역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2단계를 반드시 지키셔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시를 포함한 모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어려움을 슬그럽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송 또 끝나고 바로 현장으로 또 가셔야 되는데 끝까지 잘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름 휴가철에 가면 딱 좋은 우리 지역 명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면서 또 우리 지역의 풍경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행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혼자 떠나도 좋은 언택트 힐링 여행인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싹 날려버릴 여행지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곳, 바로 장성인데요.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푸르른 내음 가득한 장성으로 언택트 힐링 여행 떠나보시죠. 첫 번째 코스는 장성호 수변길입니다. 장성호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된 수변길은 장성의 대표 관광지인데요. 완만한 경사에 누구나 걷기 좋아 트레킹 명소로도 유명하고요. 산길과 호반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 대한민국 대표 걷기 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드넓은 호수를 보면서 울창한 숲 사이를 걷다 보면 그 자체가 힐링이 따로 없겠죠. 여름에도 참 걷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장성호에 오시면 수변길이 있어요. 수변길 1.2km 정도 가면은 첫 번째 출렁다리가 있는데 이름이 엘로우 출렁다리예요. 여기까지만 와도 너무 좋은데 1번 출렁다리가 배부른 다리다 하면 거기에서 1km 더 가면 배고픈 출렁다리, 황금빛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곳까지는 약 20분 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그곳에 가면 물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수변 높이가 2m 내지 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릴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장성호 수변길에 오시면 숲과 물과 바람과 새를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을 만끽하며 수변길을 걷다 보면 제1출렁다리인 옐로우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154m, 1.5m 폭을 가진 옐로우 출렁다리는 2018년 개통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깊은 숲 가운데 호수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 위에서 장성호의 풍경을 보면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출렁출렁거리는 다리 한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여기는 산하고 또 이 장성호라는 댐이 있어가지고 물이랑 산이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더욱 매력적이죠. 매력있고 우리 또 건강에도 물이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옐로우 출렁다리를 지나 조금 더 걸으면 제2출렁다리인 황금빛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옐로우 출렁다리와 같지만 폭이 30cm 더 넓어졌는데요. 가운데로 갈수록 물과 가까워져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와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변길에서 이곳까지는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주말 평균 8,000명이 다녀가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1출렁다리는 한번 다녀갔고 2출렁다리는 이제 개통에 따라서 다시 처음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자주로 와봐야 되겠네요. 그 제 1출렁다리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2출렁다리가 생긴 대로 더 자주 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옆에 호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숲도 좋고 그래서 아주 하여튼 즐겁게 오고 있습니다. 장성호를 눈으로 충분히 감상했다면 이젠 조금 더 가까이 몸으로 느껴볼 차례입니다. 이곳은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비와 놀이기구가 준비됐는데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장성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그리고 물놀이 기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장성호는 12,000헥타르 규모로 내륙의 바다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람과 파도가 적어 매년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가 열릴 정도로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딱입니다. 깨끗한 수질은 물론이고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눈호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온몸으로 물보라를 맞으며 스릴 넘치는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보면 무더위? 그게 뭔가요? 드넓은 호수를 내달리며 확 트인 경관을 바라보면 스트레스도 잠시 안녕. 시원한
시원한 물줄기를 가르며 장성호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 올여름엔 저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장성호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어서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돼서 저는 여기 자주 찾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장성의 보물, 충령산 편백나무 숲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산을 춘원 임종국 선생이 물지개를 지고 나르며 가꾼 인공조림지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충령산 편백나무 숲은 아름다운 천년의 숲과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편백나무에서 많이 나오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장성 편백숲이고요. 이제 정식 명칭은 치유의 숲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들이 잎에서 우리한테 주는 음이온과 가장 여기서 많이 나는 피톤치드 향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 장소를 통해서 여기서 힐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름철 햇빛을 받으면 더 많은 피톤치드를 배출하는 편백나무. 이 숲을 거니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머물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맡으면 더 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치유의 숲은 모두 10.8km의 길이로 6개의 트레킹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초록이 주는 편안함과 쉴 새 없이 내뿜는 피톤치드, 소음이 없는 고요함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충령산 치유의 숲은 진짜 너무 힐링하기가 참 좋고요. 참 여기 편안한 곳이고 또 조용하고 산세도 너무 좋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가 너무 공기도 좋고 정말 그 날씨가 덥지도 아주 한여름인데도 덥지도 않고 참 청명하니 좋네요. 앞으로는 자주 와질 것 같습니다. 장성 힐링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백양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백양사입니다. 호남 불교의 요람으로 불리는 백양사는 백제시대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곳자리입니다. 백양사에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줄기와 파릇파릇한 나무들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경관이 빼어나며 청량한 기운이 넘쳐 정신수양에 좋은 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계곡을 막아 만든 연못과 병풍처럼 서 있는 기암절벽이 백양사의 매력인데요. 백양사 입구에 들어서면 쌍계루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못의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백양사에 오면 꼭 사진을 남겨야 하는 곳입니다. 계곡물이 참 맑고 시원해 보이네요. 백양사는 가을에도 좋지만 여름에도 가을 못지않는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많이 오셔서 힐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록빛 숲과 푸르른 호수가 반겨주는 장성.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행. 올여름엔 장성에서 힐링하고 가세요. 저는 저기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네.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 여름에는 갈 뻔. 수변 테크 탁 걸으면서 네. 시원하게 그냥. 네. 거기서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네. 전 다녀왔잖아요.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편한 신발을 신고 가세요. 제 1출렁다리부터 2출렁다리까지 제법 길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가? 네, 편한 신발 꼭 신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또 이 충령산 치유의 숲은요. 유료로 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저기 가서 조금 치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백양사까지 가고 또 백양사에도 템플스테이 있고 그렇죠. 좋잖아요. 그냥 우리 절에서 주시는 그런 맛있는 밥도
네. 좀 먹고 오고 그러면 네. 몸과 마음이 예,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중에 몇 분 제가 선택했는데요. 8760번 다섯 번째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 중입니다. 아이고, 전 병원에서 마스크를 꼭 쓰고 치료받고 병문안도 오지 않게 하고 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네요 하시면서 예,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진짜 병문안을 못 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병원에 한 일주일 있었는데 그때 열흘 있었을 때 네. 아무도 못 왔거든요. 네.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답답하죠.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잘 이겨내기를 바랄게요. 또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미용실을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도 없고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바랍니다. 다 힘들겠지만 자영업자도 힘드네요. 유유 네. 1269번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힘드시죠,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아, 저희가 오메전라도에서 이제 한 1, 2주 있다가 또 우리 자영업자들을 만나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힘든지에 대해서 지금 좀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5934번 코로나로 집에 콕 중인 모든 엄마 아이들 응원합니다.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기 힘들긴 하지만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보아요 하는데 같은 인물 맞습니까 지금? 새쌍둥이가 아닌 거죠?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같은 인물인 거죠 지금? 네. 처음에 좋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네.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네. 거죠.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어. 내보내달라 나를. 조금만 힘내세요. 네. 너무 귀여워. 네, 계속해서 샵 1616-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사진과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도 이럴 때 사람들이 더 찾는 착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기 힘들 텐데 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 식당을 찾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범함은 가라. 잠깐 열렸다 사라지는 식당에서부터 극명하게 다른 음식 조합은 물론 테이블과 의자가 없는 식당까지 우리 동네 별의별 식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는 이곳. 달랑 4개의 테이블만 떡하니 자리 잡은 이 식당에 이곳만의 수상한 영업 비밀이 있다는데 일단은 사장님부터 만나봐야 할 듯?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직 특별한 시간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특별한 시간이 안 됐다고요? 네, 11시가 되면 특별해집니다. 어머머머, 여기 사장님 밀당하는 재주 있으시네. 그럼요, 그럼요. 뭐든 때가 있는 법. 오전 11시가 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한 제작진. 드디어 그 때가 왔나 보다. 언니, 여기 국밥 두 개 주세요. 네. 저희 비빔밥 세 개, 국밥 두 개 주세요. 오전 11시를 넘기자 밀려드는 주문으로 주방은 쉴 틈 없이 바쁜 모습. 국밥 나왔습니다. 음식하랴, 서빙하랴, 바쁜 사장님 대신에 누가 이 식당 비밀 좀 알려주세요. 여기가 하루에 3시간만 영업을 하거든요. 11시에서부터 2시까지. 메뉴도 딱 3개 있어요. 떡갈비랑 비빔밥이랑 소고기 국밥이랑. 그래서 항상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 집이에요. 자고로 식당의 생명은 스피드. 속도는 물론 음식의 맛과 질도 최상이라 자부하는 사장님. 반짝 식당을 운영하게 된 나름의 사연이 있다는데. 제가 처음에는 사실 식당을 할 생각으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 책이 많은데 제가 요리책이 좀 많아서 책을 보관하고 제가 좀 여기서 연구실처럼 쓰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밖에 공간이 노니까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점심에만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셔서 식당을 그냥 작게 시작하게 된 거죠. 직업이 식당을 하는 게 본업이 아니고 요리 연구가다 보니까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외부 강의를 주로 나가고 밖에서 외식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소고기 한우 국밥. 그 이유를 살펴보니 100% 한우 사용은 기본. 거기에 전통 방식으로 끓여낸 비법 레시피에 요리 연구가의 노하우가 더해지니 한번 잡숴봐요. 제가 쓰는 고기가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위는 아니거든요. 그 선호하지 않는 부위를 제가 양념을 좀 잘해서 맛있게 만들면 가격도 내려서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발하다 보니까 가격이 3,900원이 됐어요. 징하다 징해, 어메이징. 벽이 느껴진다, 완벽. 맛과 가격 둘 다 최고. 그리고 손님들을 이끄는 이곳의 영업 비밀이 또 하나 있다는데 그건 바로 20인분 한정 판매. 직장인들 어차피 점심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와가지고 그 집밥 같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뭐 점심시간도 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맛있고 흘게 먹으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지만 그게 더 오히려 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이 좀 선택받은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우아한 테이블은 기본. 눈과 코를 자극하는 달콤한 빵에다 어머 커피까지 파는 곳이라고. 카페 비엔나 아이스로. 네, 아메리카노랑 라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여긴 그냥 카페네, 카페. 제작진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오늘 감바스랑 잡채 찾으러 왔어요. 네. 카레 반찬 하나 하고 카레랑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카레랑 우리 오늘 커플 치즈 단무지 있어요. 어? 단무지? 네. 응? 카페에서 반찬을 찾는 손님들? 설마 하고 살펴보니 양식에서부터 한식까지 없는 게 없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가게 정체가 뭔가요? 아, 저희는 반찬 가게예요. 반찬 가게요? 네. 반찬 팔아요? 반찬도 팔고 손님들한테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디저트도 팔고 있어요. 2013년에 문을 연 이곳은 살림 구단 주부들이 세운 먹거리 마을 공동체. 직거래 로컬 푸드를 주재료로 하며 화학 조미료는 일체 쓰지 않으니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에겐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건강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서 안심하고 아이들 먹일 수 있어서 제일 좋아요. 셰프님이 하신 다음에 일단 의심은 없어요. 의심 없이 그냥 일단 오케이 하고 먹어보는 거죠. 엄마의 마음을 담아 만든 건강 밥상. 제철 재료에 따라 매일 메뉴가 바뀌는 신기한 집이지만 더 놀라운 건 단골 회원 수만 해도 무려 1,600명이 넘는다. 저희는 회원들 대상으로 미리 주문을 받아서 주문된 양만큼 만들기 때문에 보시면 쇼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당일날 만든 아주 싱싱한 신선한 그런 반찬을 우리 회원들이 드시고 있습니다. 무염 버터와 무항생제 달걀을 사용해 매일 구워내는 빵도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손님들과의 끈끈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엔 사장님의 독특한 이력도 한몫했다. 아, 저는 원래는 국악 전공자였어요.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악을 하러 프랑스에 갔더니 거기 있는 음식이나 빵이 너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프랑스에서 잼도 배우고 빵도 배우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제2의 셰프라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먹거리들은 다 재밌어요. 빵도 재밌고 미학들이 음식의 미학이 저는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사장님의 건강한 고집이 있었기에 비교할 수 없는 맛의 가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아무쪼록 사장님의 달콤한 밥상을 응원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 실버 식당이라고 친절하게 딱 쓰여 있지만 이름만 있고 식당은 온데간데 없다. 아, 바로 여기가 식당입니다. 어디요? 여기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식당이 되는 거예요? 아, 잠시 뒤에 식당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자리가요? 네. 아무것도 없는 휑한 이 자리에 식당이 떡하니 나타난다? 잠시 뒤 테이블과 홍보 배너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세팅이 끝나니 무섭게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손님 받는 방법 참 독특하네. 여기는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곳이 아닌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는 워킹스루 식당입니다. 식당의 정체는 어르신들께서 걸어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워킹스루 식당. 달서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첫 문을 열었다. 네, 도시락 하나 주세요. 네, 1,5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가격이 실화?
1,5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라. 그 구성을 살펴보면 흰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도시락이니 늦으면 손에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괜찮아요. 1,500원. 시중에 나가면 한 5,000원짜리 되지. 1,500원 치고는 뭐 많이 좋지. 가격도 저렴하지만 우리 저 바깥에서 사 먹는 것보다 우리 영양사가 맛있게 노인들 어르신들 인해 가지고 맛있게 해와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 내 구내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워킹스루 식당의 음식들. 어르신들이 드시는 도시락인 만큼 철저한 위생과 청결은 필수. 전문 조리사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해 더욱 특별한 도시락이다. 매일 70명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매일 메뉴는 다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은 두부된장국이랑 소불고기랑 진미 도라지 무침 준비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1시 30분. 이곳에서 만든 음식은 곧바로 워킹스루 식당에서 판매되는데 그래도 식당은 자리가 생명인데 여기에 문을 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코로나19로 복지관 급식소가 중단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결식이 좀 우려되었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실버 식당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구내식당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으면서 복지관에서 새롭게 마련한 워킹스루 식당. 사회적 거리로 멀어져도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워킹스루 식당!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해주세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손님들의 눈길 발길을 사로잡는 별별 식당들. 건강한 먹거리는 기본, 거기에다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별별 식당은 오늘도 활짝 열려있다. 아, 진짜 실버 식당은 진짜 착한 식당인 것 같아요. 이 네.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에서 원래 식사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막막해 하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 인분을 딱 정해서 네. 받고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워킹스루 같은 데 또 오시는 분들 발열 체크 다 하고.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소식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로컬 푸드로 또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보는 로컬 레시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철 토마토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본다고 하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초여름 단비가 내리던 날, 이맘때 꼭 챙겨 먹어야 할 제철 식재료를 찾아 오늘은 경주시 천북면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은요. 이렇게 비가 두두두두두두두 비닐하우스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삼겹살? 이 생각나지만 설마 그 메뉴는 아니겠죠. 자, 오늘은 어떤 재료에 어떤 요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셰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 선생님! 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비닐하우스의 두두두두두 빗소리 이거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는 경주의 천북이라는 곳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천북이 이제 경주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약간 북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곳인데 네. 여기가 다른 채소들도 많이 나지만 토마토가 또 생산이 되는 농장이에요. 토마토요? 토마토. 앞으로 해도 토마토, 뒤로 해도 토마토. 토마토. 아, 그런데 오늘 네. 우리가 이 토마토를 네. 직접 딸 수 있는. 그렇죠. 아, 야, 비 오는 날 네. 비닐하우스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토마토를 딴다.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 갖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자, 그럼 네. 빗소리 들으며 토마토를 따볼까요? 갈까요? 가볼까요? 네. 봄부터 부지런히 수확해온 토마토. 지금 한창 맛있을 시기인데요. 반짝반짝 윤기 나는 토마토로 가득한 농장. 뭐가 싱싱한지 고를 필요도 없겠는데요. 곧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게 충분히 잘 익은 토마토만 잘 골라 담아봅니다. 아, 자, 이만하면 우리 요리 충분히 하겠죠? 충분하죠, 충분하죠. 야, 오늘 어떤 요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이 땄어요, 많이 땄어요. 네, 신난다. 오늘의 요리 공개. 깊은 맛 자랑하는 특제 토마토 고추장과 토마토 고추장을 이용한 매콤 낙지볶음. 입맛 없는 여름철 별미 되겠습니다.
싱싱하고 네. 용기가 차르르르 터가지고 골라서 따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네. 요리 낙지 볶음. 그렇죠. 드디어 지금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시죠. 자,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따온 싱싱한 오늘의 주제 토마토, 그다음에 네. 조연. 네, 낙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춧가루, 그리고 우리가 설탕, 네. 깻잎, 소금. 양파, 고추는 네. 알겠는데 이게 네. 뭐죠? 그렇죠. 이게 메주가루인데요. 어? 메주가루. 오, 예. 오늘 이제 토마토를 가지고 저희가 네. 고추장을 만들어서 그걸 양념으로 쓸 거거든요. 토마토, 고추장, 양념장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 토마토 대신에 네. 원래는 고추장 만들 때 밀가루라든지 보리라든지 뭐 찹쌀 그런 곡류를 넣어서 고추장을 발효를 시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오늘은 채소인 토마토를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토마토를 가지고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또 깊은 맛도 하고. 토마토 고추장 만들기. 우선 잘 씻은 토마토를 잘게 썰어 팬에 담아주세요. 취향에 따라 적당량의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듬뿍 넣고 되직해질 때까지 조금 더 끓여주세요. 어렵지 않죠? 이제 숙성용 용기에 옮겨 담으면 끝! 자, 이제 네. 그 양념장이 다 만들어지고 네. 이제 요걸 요렇게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한 이틀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도 신선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특제 토마토 고추장이 있으니까 어떤 요리도 문제 없겠죠? 오늘의 메뉴는 낙지 볶음. 양파, 고추, 그리고 낙지를 먹기 좋게 썰어준 다음 특제 토마토 고추장을 넣고 볶아주세요. 초간단 별미 완성! 토마토 고추장이 다 했네, 다 했어. 자, 드디어 완성이 돼. 네. 네. 토마토 고추장 양념으로 만든 낙지 볶음. 네, 시식을 해보도록 이름이 하겠습니다. 좀 기네요. 기네요. 네, 자,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볶음을 할 때 기존에 뭐 파는 고추장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만드신 또 일반적인 고추장을 넣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양념을 이용한 볶음하고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뭔가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토마토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토마토는 채소로만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토마토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이나 리코펜 같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서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꼭 먹어야 될 채소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더 좋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어떤 건강하고 좀 이색적인 이런 요리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영양만점 토마토를 듬뿍 넣은 토마토 고추장으로 각종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별다른 조미료 없어도 매콤달콤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올 여름 토마토 하세요. 아, 토마토 소스 하면은 뭐 이렇게 파스타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 고추장하고 해가지고 낙지볶음을 한다고 하니까 저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 네. 아, 근데 토마토 소스는 끈적이지도 않고 감칠맛이 또 풍부하다 보니까 이미 요리를 조금 하신다고 네. 하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대요. 이미. 그렇군요. 네. 요즘 또 토마토가 제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식탁에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첫 번째 문자는 1280번 우리에게 뭐 한 겁니까 지금? 네, 초1 딸이 조용하길래 봤더니 제 화장품으로 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놀이터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 새로운 놀이를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예. 엄마가 좀 스트레스 좀 받았겠네요. 아니 근데 딸들은 거의 많이 해요. 엄마 화장품으로 사고치기. 비싼 거면 어떡합니까? 엄마들 반응이. 분노가 이제 참을 수 없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딸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식단이랑 운동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올해 여름은 다이어트 꼭 성공하고 싶네요. 3780번 보내셨습니다. 부디 무너지지 않길 바라실게요. 지금 보니까 네. 야심차네요. 네. 방울토마토. 작심삼일이 아니길.
양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네, 방울토마토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저 정도는 먹었어요. 네.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2299번. 코로나를 이기려면 잘 먹어야 한다면서 친정 엄마가 닭죽을 해줬습니다. 오늘이 소서라고 하는데 잘 드시고 더위도 코로나도 이겨냈어요 하시면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소서에서 스태프들과 네. 네,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복날에 먹는 거 아니에요 보통? 아 더우니까? 더우니까. 아, 네. 잘하셨네. 네, 그럼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여섯 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 어제 오늘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두 자릿수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길게 봐선 다음 주까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스크, 이제 공적 마스크가 이번 주 일요일 이후부터는 수량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마스크를 좀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겸해서 더 이상은 이제 네. 확진자가 예, 광주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오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